네, 장마가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 소식이 좀 그치니까 폭염이 지금 연일 지금 시작돼 열대야도 또 지금 잠못 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폭염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 일진전기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때이른 폭염으로 이제 열대야까지 좀 찾아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많이 조금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정부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그리고 산업 생산 증가 영향으로 이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방침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. 일단 일진전기의 경우가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를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요즘 이렇게 좀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지능형 원격 시스템과 같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 안에서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좀 나타내 주긴 했었는데요. 당분간 이렇게 좀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폭염이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될 맞아요.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경우는 당분간 관심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테마주로 한번 좀 꼽아보았습니다. 일진전기 포함해서 최근에 폭염 관련주들 좀 등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일진전기 특히나 계속해서 상승하더니 오늘 완전 급등했어요. 자, 그럼 그쪽 섹터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? 네, 아무래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폭염 관련주들이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 속에서 이렇게 좀 이슈라든지 뉴스에 강한 종목들이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급등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은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것 같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한 반면에는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면은 현재 가격에선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일진전기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오늘장에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꼭 손절가의 경우는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월봉의 흐름 봤을 때 일단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단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주가가 또한 차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익실현 관점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뭔가 그래도 신규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. 아무래도 좀 폭염이 이어진다니까 관련주들의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눌림 몫이 좀더 타이밍을 노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제 폭염 관련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그 의견이 그렇겠구나 이제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게 여름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가을, 겨울 이제. 폭염 관련주들은 여름에만 반짝 이런 건지 그 모멘텀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오히려 관심이 더 지금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넘어가서 좀 시각을 달리하는 건 어떨까? 이런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다 저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뭔가 시장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좀 테마성으로 그리고 단말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. 다만 이 안에서 이 관련주들 안에서도 특히나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우리는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